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여러 가지 활동 분야 중에서 CRM의 활동 중에서 마케팅, 영업,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지만 우리가 CRM 중심으로 바뀌는 게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우리가 제품 중심으로 나가는데 CRM은 제품 중심이 목적이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게 하나의 큰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목적 위주로 우리가 주로 마케팅과 영업과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우리가 해왔다면 이제는 CRM 이제 도입 이후에는 이제 포커싱이 최근 들어와서는 사람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했을 때, 그러면 마케팅 전략은 기본에 제품과 서비스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중심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CRM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마케팅과 CRM 중심의 마케팅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쭉 설명이 돼 있죠. 제일 처음에 보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매스 마케팅은 제품 중심이죠.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제품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하죠. 마케팅 광고 영업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CRM에서는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죠. 고객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제품의 개발도 전략 기반이 여기서는 기존에서는 신제품 개발이 중심이 되는 거죠. 타겟 자체가 제품 중심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인가의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그런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데 이제 CRM 중심에서는 고객 중심이고 신제품 개발이 아니고 고객군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틀리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성과 지표도 기존에는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이렇게 매출액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매출액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CRM 중심으로 넘어가면은 고객이 제공해줄 수 있는 가치, 순자산 가치, 우리가 이제 다음번부터는 우리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제로 해볼 텐데, 한 명의 고객이 우리 회사 기업한테 줄수 있는 그 고객이 우리한테 줄수 있는 최대한의 매출액, 최대한의 이득,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즉, 제품은 제품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CRM 중심으로 넘어가면 고객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매출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가격에 대한 신제품을 판매를 하고 매출액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프로모션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대가 되지만 실제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 가격을 올리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할인된 가격을 사왔기 때문에 이걸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하락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가격보다 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순자산 가치 중심으로 넘어가면 기존 고객 또는 새로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에 의한 관계 유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즉,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해서 이 고객으로한테 얼마나 많은 우리 회사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지. 그래서 크로스 셀링, 업셀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한 명의 고객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그다음에 이론적 기반도 보면은 기존의 마케팅은 4P죠. Price,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라는 측면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4R이죠. Right Customer, Right Product 이렇게 해서 4R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제품을 올바른 고객한테 올바른 시점에서 또 올바른 뭐죠? 하나. 그새 다 까먹었어요? Right customer, right product, right time, 또 right
누가 얘기했어, 방금? 누가 정답 얘기했는데, 갑자기? Right? Right channel. 그렇지. 응? 채널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포괄 전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제품 중심은 소수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CRM 쪽에서는 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거를 CRM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내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기법에 근거한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제품을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이다 보니까 이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고객이 뭘 좋아하고 뭐 이런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방식도 보면 제품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타겟으로 하는 하나의 제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과 모든 것이 포커싱이 맞춰지는데 기업에서 보면 고객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 한 명의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가 중심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품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편적인 그런 목적 위주였다면 지금은 고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명의 고객한테 제품 중심으로 가다 보면 메시지, 광고 메시지가 여러 번 따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짜증나게 되죠, 고객이. 근데 한 고객한테 그 고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꺼번에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 한 번만 메시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CRM 중심의 마케팅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고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캠페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캠페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다음에 로열티라는 게 있고요. 그죠? 뒤에 가 보면은 그래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점은 아시죠? 영업은 실제로 세일즈를 하는 거고 마케팅은 어떤 제품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뒤에 기획 활동을 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캠페인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는 거는 그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의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캠페인이라는 거는 교차 판매 이탈 고객의 재활성화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즉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한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벌이는 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벌이는 거를 우리가 캠페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캠페인 활동이 뭐가 있어요? 특정 기간 되면은 뭐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오죠. 세일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들을 하죠. 자, 그래서 캠페인 목표는 뭐냐면 목표 고객별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는 마케팅 활동을 총칭을 얘기하고 기존 제품별 프로모션인데 기존 제품은 우리가 제품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불특정 다수를 한다 그러면 마케팅은 특정한 목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즉 기존의 마케팅의 캠페인은 상품 중심의 캠페인이었다면은 지금은 상품 중심이 아니고 고객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한테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가 목표 고객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 기간이 있어야 돼요. 캠페인 활동이라는 건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어떤 행사를 한다. 라고 우리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왜 기간을 정하냐면 이 기간을 정해야지만 우리가 캠페인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즉 특정 기간 동안에 이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A라는 고객군한테 했는데 B라는 고객군한테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죠?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확한 목표 기간, 집행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캠페인별로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뭐를 투자를 했을 때 고객이 몇 명이나 나올 수, 고객이 뭐 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정확하게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뒤에 산출 요소는 뒤에 보면은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캠페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 캠페인에 따른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비교 분석해서 이 캠페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특정 일정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분석해서 다음번 캠페인 할 때 어떻게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캠페인들이 쭉 모아놓으면 다음번에 비슷한 캠페인을 할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런 캠페인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것들을 투입 요소로 했더니 이게 성과가 좋았더라 나빴더라 뭐 이런 걸 비교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 활동들이 CRM을 하게 되면 CRM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캠페인 활동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딱 해주면 이 캠페인에 하는 동안에 이 마케팅 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 이게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겠죠, 계속. 그죠? 그러면서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 기반 캠페인이 있고요. 제품 기반 캠페인이 있습니다. 제품 기반 캠페인이라는 거는 밑에 먼저 보시면 일단 고객 기반 먼저 볼까요? 고객 기반은 이제 고객 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고객한테 어떤 이슈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캠페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이벤트 기반과 연관돼서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벤트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뭔가를 처리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캠페인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미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을 경우에 미리 그거를 통해서 그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개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고객과의 접점 활동을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하죠. 특별히 RFM이라고 분석하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고객 가치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RFM 방법이 있어요. Listen C, 그 다음에 Frequency, 그 다음에 하나가 재무 관점 해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객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얼마나 몇 번 물건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이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세 가지 변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군을 분집을 합니다. 고객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가장 3개월 동안에 가장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물건을 10회 이상 구매를 했는데 구매 금액이 뭐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고객군을 모집해서 그 고객군한테 특정한 캠페인 활동을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고객군을 쪼개는 방법이 RFM 분석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할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추출을 하는데 특히 이탈 고객이 높은 고객들을 추출을 해서 이탈하지 않게끔 우리가 방어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은 20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전화 오죠. 무료로 해주겠다고 휴대폰 바꾸라고 약정 다시 하라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탈 고객이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타겟 대상이 돼서 이벤트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이 고객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즉 이 고객이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에 따라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고객한테 고객군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을 추천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20대는 가격 위주로 구매를 하죠. 가격이 좀 싸고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은 20대 30대는 뽀사시 하잖아, 원래가.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안 해도 되잖아요. 기능성 20대의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20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계속 20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럴 때 화장품 회사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데 계속 아직 20대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제 이럴 때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한테 20대에 이런 거 썼지만 30대에는 이런 거 중심으로 화장품을 써야 됩니다라고 광고 홍보를 기획해서 그 고객분한테 우리가 캠페인을 내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도 또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주기가 바뀐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상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계속 누적돼서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일 때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게 되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고객 기반 캠페인의 어떤 방법이고요. 제품은 마찬가지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전개되지만 어떤 기획이 제품이나 상품 위주로 특정한 제품이나 상품 위주로 그 고객한테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제품 기반 캠페인으로서의 연관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주로 교차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연관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 중에 그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어널리틱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비슷한 상품끼리 연관된 상품끼리를 우리가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 상품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품을 교차 판매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HP에 근무를 합니다. 휴렛패커드에 근무를 하는데 휴렛패커드 컴퓨터를 누가 한 대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집에 프린터가 필요하겠죠. 프린터라든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속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가야 되는데 프린터만 딸랑 사갔어.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집에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프린터를 구매를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해서 캠페인을 보낼 수가 있겠죠. 당신이 프린터를 샀는데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HP 프린터를 우리가 HP 프린터 컴퓨터를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15% 20% 할인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꼭 사세요라고 그런 쿠폰 형식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비슷한 상품들끼리 간에 A를 산 사람들은 B도 산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분석 기법들을.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상품 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의 상품을 사고 하나의 상품을 안 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캠페인 활동을 벌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가로 고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 고객이지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 판매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캠페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CRM 중심의 캠페인. 그래서 보시면 주요 특성으로 보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프로세스를 보면 제일 먼저 데이터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특히 도대체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뭘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요구 분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캠페인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인데 될 건지 우리가 상품을 해줘야 돼? 쿠폰을 줘야 돼? 아니면 서비스를 더 강화시켜줘야 돼? 도대체 이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고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분석 및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행 방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간트 차트나 마일스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실행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예산 수립도 하고 평가 지표도 개발을 해야 되죠. 그죠? 운영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이 목표치를 우리가 계속 컨트롤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대시보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비행기 보면 비행기 앞에 계기판 있죠. 계기판. 여러분들 자동차 보죠? 자동차 앞에 계기판 있죠. 그러면 속도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RPM 있고, 그죠? 막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지, 속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RPM이 제대로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우리가 경영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목표 관리를 하게 돼요. 목표 관리를 할 때 목표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대시보드 형태로 계속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번 달 목표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이만큼 달성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시보드 형태로 우리가 그래픽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지표를 우리가 대시보드로 보여줘야 될지 매출액이야 아니면은 상품 판매량이야 도대체 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 및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수립할 때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슈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최근 고객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슈거리로 삼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부서가 보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신규 고객들이 2차 구매까지 발생하는 시기까지의 기간은 즉 어떤 하나의 제품을 샀는데 그 다음번 제품을 구매할 때까지 도대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맞아? 아니면 이게 길어졌어? 짧아졌어? 도대체 고객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참여도는 어떤가? 우리 뭐 쿠폰을 주거나 아니면 스탬프 찍어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이렇게 하죠. 과연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 쪽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캠페인 운영 기획은 전략 수립하는 거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개발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줄 것인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뭐 이런 거 도대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전화가 아니고 문자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컴포넌트화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화된 CRM 시스템 안에 아까 전에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캠페인을 관리를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줄지를 이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해주면 사람들한테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화돼서 이제 보내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CRM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해놓게 되면 실제로 마케팅 활동과 영업 활동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운영 방침 수립인데 채널은 보통 통합 채널을 하죠. 그래서 문자나 이메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게 되고 캠페인 활동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 전화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자, 실행 주체를 결정해야 됩니다. 과연 이 캠페인을 우리가 할 것이냐? 우리 부서나 우리 영업사원과 우리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캠페인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세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상 여건상 우리 기업이 못한다 그러면은 이 캠페인 전문한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아요. 광고 기획하는 아웃소싱 업체들도 있지만 캠페인 또는 로열티 관련돼서 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캠페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 적립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포인트 카드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현금 캐시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캐시몰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뜨게 될 때
보통 그 카드 회사에서 그걸 관리를 하지가 않아요. 카드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한테 맡깁니다. 이 포인트만을 관리해 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갖고 이 카드 회사랑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들을 올려놓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방안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투입 산출 요소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투입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쿠폰을 줄 것인지, 무료 샘플을 할 것이야? 아니면은 할인 쿠폰, 증정폰, 아니면 포인트를 해야 할 거야? 도대체 뭘 할 거지? 뭘 해야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 요소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탈 고객을 재가입하는데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 중에 200명을 우리가 대상으로 목표 고객으로 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요즘은 그냥 막연하게 뭐 이탈 고객 재가입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되죠. 숫자 마케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꼭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ROI라고 하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가지고 ROI.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투입 요소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는 말이죠. 할인 쿠폰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현금이죠. 우리가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뭐 200명한테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데 그 고객이 재가입을 했으면 이 고객으로부터 수입되는 창출되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과연 캠페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기간도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캠페인 기간을 15일 할 것이냐 한 달 할 것이냐 보통 두 달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보통 이런 포인트나 리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 보유라는 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보통 쿠폰 같은 경우도 시간을 길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적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 기간하고 좀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캠페인은 다 끝났는데 이후에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캠페인의 어떤 그런 활동으로 해서 나온 결과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기존의 캠페인 우리가 벌이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안에 보통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맥도날드나 이런 거 보면 무료 쿠폰, 스타벅스도 무료 쿠폰 주는데 보통 한 달, 보름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죠. 그죠? 길게 안 가죠, 보통은.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 보통 뭐 이거를 무료 샘플을 얼마 정도까지 예산을 딱 했는데 보통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1000명 거를 다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얘기 보통 할 때 캠페인의 응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초기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미리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 관리도. 네, 뭐 예산 수립하는 방법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예산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슷한 거, 기존에 비슷한 게 했던 유사 캠페인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마케팅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캠페인에다가 모든 예산을 다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모든 사람, 모든 각 파트별로 우리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막 요청이 들어오는데 뭘 해야 될지 또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거는 잘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캠페인 실행률은 캠페인 대상 고객 수분에 캠페인을 실제로 실행한 고객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캠페인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명한테 우리가 다 했다. 그럼 100% 다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거죠. 근데 뭐 한 80%, 90% 정도 적용할 수도 있죠.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주로 홍보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캠페인 실행률이 중요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100% 홍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캠페인 활동의 목적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저기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률 또는 긍정적인 고객 반응률, 그 다음에 성공률. 성공률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 물건을 우리가 구매했다. 또는 이탈한 고객이 다시 우리 회사 고객이 됐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캠페인 활동을 벌였을 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하나의 평가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을 실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워터폴 방법이 있고 경험적인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터폴은 그냥 준비 땅 하는 게 워터폴 방법이에요. 그냥 쫙 진행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경험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캠페인 할 때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1,000명한테 무조건 시작해서 1,000명한테 다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샘플을 뽑아서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죠. 샘플 하는 거 뭐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몇 명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고 반응이 좋아? 그러면 다 해볼까? 아니면 또 한 500명만 해볼까? 500명 했으면 그 다음에 또 500명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해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경험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전략 목표를 세웠으면 그럼 1번, 처음에 뭘 해야 되지? 그 고객한테? 2번,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3번,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활동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액션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션 플랜. 전략에서 보면. 액션 플랜인데 이런 액션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간트 차트나 마일스톤 차트라는 게 있어요. 간트 차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뒤로 보시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게 간트 차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다른 데 이제 봐준 건데 보시면 간트 차트라는 게 뭐냐면 일정 체계를 우리가 1년 12개월로 삼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카테고리, 작은 카테고리를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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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 건지를 쭉 정리를 해놓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하고 효과 분석은 언제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서 나오죠. 이제 이 밑에도 또 더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버 액션 플랜들이 또 생겨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이제 간트 차트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월별, 그 다음에 활동별, 월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를 간트 차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용어를.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됐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정표를 얘기해요. 마일스톤 이정표. 어디 가면은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마일스톤 이걸 세워놓은 걸 우리가 영어로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정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것인지 우리가 전략을 세워주면 이 전략에 따라서 마케팅 캠페인 전략을 세워주면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1.1, 1.1.1, 1.1.1.1 이렇게 세부적으로 브레이크다운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책임자는 누구고 부터 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고 그 다음에 주요 결과물은 뭐고 어떻게 점검하고 점검 기준은 뭐고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놓는 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목표와 결과치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목표, 결과치,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최종 목표, 성과 지표가 뭔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마케팅 지금 캠페인 활동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략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및 학습입니다. 평가 및 학습은 우리 그 캠페인 자체 성과 지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성과 지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된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마케팅 캠페인 전략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고 미래에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됐다. 이것도 중요한 성과 지표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고객이 캠페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나오는 이런 정보들은 계속 DB에 저장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거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번 캠페인에 활용하는 이런 순환, 서클 형식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 평가,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계획, 실행, 평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PDCA 방법이라고 합니다. Plan, Do, Check, Act라는 말을 쓰거든요. Plan, Do, Check, 다시 Act. Act라는 게 이제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캠페인 관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활동 단편적인 활동들을 하고 체크해서 계속 우리가 피드백을 돌리는 이런 활동들의 연속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매년 또는 매월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계획을 해서 계속 돌리고 성과 피드백 받고 다시 또 만들어서 또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리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